말씀하셨습니다만 4 플러스 1 협상이 만왕의 직면한 핵심을 고백합니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계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깁니다.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4 플러스 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한당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다른 야당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면한 민생입법, 특히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는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한 우리 국회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 이런 그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플러스 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특히 불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음은 허용 기준치를 넘은 지 오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으면 물론이고 쓰레기 틀이 노상 방뇨도 모자라서 더 심각한 그런 일들 참 아직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일들조차도 상식 이하의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국 별사대를 모집해서 폭력 시위를 사주하는 듯한 정광훈 목사의 행태 또한 그동안 매우 충격적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런 그 무법적인 탈법적인 마구잡이 행위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번번이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또 때로는 철야 기도에 함께 참여하니까 빚어지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된다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때문에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함부로 막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는 물론 아니고 또 고결한 성직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으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